유명 속담 90일, 집신도 짝이 있다. 속담의 의미와 기원. 집신도 짝이 있다는 속담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꼭 맞는 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신은 볏짚으로 만든 신발로 값싸고 흔해서 누구나 신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집신이나 짝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집신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크기와 모양이 맞아야 제대로 된 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집신이 널리 사용되었던 농경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표현으로 추측됩니다. 집신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신었던 신발이었기에 이 속담에는 신분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이나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외로워도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소중한 인연을 의미합니다. 백년가약,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처럼 집신도 짝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듯이 사람도 짝을 만나야 온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으로 집신도 제 짝이 있듯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짝을 의미합니다. 집신은 이제 옛날 물건이 되었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는 속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표현으로 남아있습니다. 속담의 활용 사례. 1.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실망한 친구에게 야,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 분명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2. 오랜 구직 활동 끝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아직 당신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회사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힘내세요. 3.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집신도 짝이 있는 법이야. 외모보다 중요한 건 내면이라는 걸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져봐. 4.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집신도 짝이 있듯이 너와 잘 맞는 친구들이 생길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5. 반려동물을 찾지 못해 슬퍼하는 사람에게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요. 분명 당신과 인연이 닿는 소중한 동물이 나타날 거예요.